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로 인한 나비 효과가 경기도 내 인접 지역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하남시청 시장실에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와 관련해 전진선 양평군수, 이현재 하남시장,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이 세계단체장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하남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전면 중단과 관련해 전진선 양평군수, 이현재 하남시장, 그리고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의 입장문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지금 바로 현장으로 가보시죠. 전진선 양평군수, 이현재 하남시장,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이 오늘 오후 4시 하남시청 상황실에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신속히 다시 추진되길 바라는 공동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공동 입장문을 통해 광주시, 하남시, 양평군 85만 주민의 염원을 담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재개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세계단체장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광주시민, 하남시민, 양평군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공동 노력, 3기 교산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의 핵심축으로 추진되는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선교통 후입주 정책목표 이행과 주민의견 반영을 위한 공동노력 등을 이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정쟁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드시 재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우리 하남시가 200만 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3기 교산신도시의 핵심 교통대책이 서울양평고속도로라며 송파양평고속도로는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업 백지화로 정말 많은 혼란이 일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양평군수님과 그리고 군민들이 어떤 입장인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중단 사태가 우리 국민들에게는 큰 안타까움을 주고 있고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강화 IC가 포함된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반드시 이뤄내도록 오늘도 광주시장, 하남시장과 함께 했습니다만 연대해서라도 우리 의견을 중앙정부에 또 정당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정치권과 협의를 해나갈 계획인지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뭐 그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양평 국민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국민들과 뜻을 모으는 일들을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하여 전진선 군수는 사업의 무산이 유감스럽다며 하루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두 시장님과 함께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남시청에서 KBPS 윤보영입니다.